메비우스 말로는 몬리스라는 행성에 또 다른 유물이 있다는군. 프로토스가 그 유물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군. 탈다림이라고 하는 광신자들 말이야. 그놈들이 자네 옛 프로토스 친구들 같을 거라는 감상적인 생각은 버려. 완전히 다른 녀석들이니까. 저거야 짐이. 메비우스가 말한 대로네. 돈 벌기 쉽지. 글쎄, 프로토스가 저렇게 말하니 그리 쉽지. 뭐야? 경고, 저그 생체 반응이 다수 감지되었습니다. 이런 제기. 뭐야, 땅속에 숨어서 기다렸단 건가? 글쎄, 한 가지 확실한 건 놈들이 성소를 향하고 있다는 거지. 일이 꼬이는군. 동시에 둘을 상대할 순 없을 텐데. 잘하면 안 그래도 될지 몰라.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유물을 재단해서 분리하는 동안만 주변을 지켜내면 돼. 여기 착륙해서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하는 동안 방어병력을 뚫고 전진하는 거야. 저그가 프로토스를 밀어붙이는 건 시간 문제야. 최대한 빨리 유물을 손에 넣고 돌아와야 돼. 후방 지원 대...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다음 잡은 건설로봇 준비 완료! 막하게 가십시오. 남은 누구니? 저그의 수가 프로토스 병력을 훨씬 넘어섭니다. 프로토스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 계획은 저그가 이 동네를 집어삼키기 전에 먼저 유물을 차지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예! 경고, 기지 쪽으로 프로토스 추적자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못상했지. 무슨 일이죠? 깜짝이야! 어이, 저놈! 새로 보여줄 게 있다네. 불곰이야. 아주 무지막지한 놈들이지. 자, 소환. 실험을 하기에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뭔 소리야? 딱 좋은 기회인데. 이놈들이랑 추적자랑 맞붙여보면 알 거라고.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자, 다들... 이러고 그냥 가기야? 말씀만 하시죠. 이번엔 확실히... 시간 낭비 말죠. 출동 준비 완료! 어디가? 후방 지원 대기 중! 에이! 깜짝이야! 안 좋은 일인가요? 다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이번엔 확실하겠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옛 대전! 시간 낭비 언제든 좋습니다. 이러고 그냥 가기야. 상태와 증상을... 자! 경고, 저그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드디어 시작이군. 광물이 부족합니다. 예예, 예, 대장! 자, 다들 들었지? 계속하시죠. 의사가 왔습니다. 나중 역시 우린 통하는군요. 힘 좀 써볼까? 무한 믿으시죠.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언제든 좋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겠지. 모든 다음은 누구니? 이건 뭐야? 자, 다들 들었지? 갑니다. 간다고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다들 그렇지. 내 누가 짰어? 너무 안 좋아. 지옥 구경 안 돼. 살리고 있었으면 돼요. 그냥 가지. 남은 누구니?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져올 사람들을 보냈네. 할 일은 끝났다. 어서 여길 빠져나가자. 당신 실력을 잊고 있었군, 짐.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없을 거야. 캐리건. 이상하군요. 범죄자에게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준 기억은 없는데요. 요새 시끄럽길래 좀 찾아봤지, 선장. 다들 이 칼날 여왕한테 무진장 겁먹었나 보군. 별거 없어 보이는데. 저 여자에 대해 전혀 모르죠, 타이쿠스. 나랑 상관도 없잖아. 대장님과는 상관 있죠. 둘이 가까웠습니다. 잠깐.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건가? 원래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저그가 잡아가서 저렇게 만들기 전엔요. 그럼 지민은 책임감을 느끼겠군. 솔직히 또 그녀와 맞서게 되면 대장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여자를 다룰 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타이쿠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해서 캐리건 관련 정보를 뒤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슨 속셈인진 몰라도 믿을 수 없는 작자입니다. 맷, 우린 오랜 친구야. 함께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지. 법의 심판을 받았을 때 타이쿠스는 내 목까지 짊어졌어. 내 얘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난 새롭게 시작했지만 녀석은 감옥에 갔지. 의리를 중요시하시는 건 알겠지만 난 녀석에게 빚을 졌어, 맷. 이해해주게. 예,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UNN의 도니 버밀리언입니다. 오늘은 악명 높은 칼날 여왕을 집중 조명해보겠는데요. 과학자와 군 소식통들은 이 수수께끼의 외계 생명체가 사실은 감염된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계속해왔다지요. 그렇습니다. 이 적의 지도자에게 과연 인간의 마음이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말이죠. 테란과 저그가 일종의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닐까요? 글쎄요, 감염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는 증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군요. 자, 질문을 바꿔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칼날 여왕을 죽일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동의하는 바겠죠.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칼날 여왕을 없애야만 합니다.
칼날 여왕을 이렇게 다시 보다니 마음이 불편하겠군. 캐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유령 사관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종적을 감추기 전부터 이미 전설적인 존재였죠. 몇몇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칼날 여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캐리건,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어. 예,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여자를 죽이든가, 그 여자한테 죽든가. 자네 그 메비우스 친구들한테 칼날 여왕도 유물을 노린다는 얘기 들은 적 있나? 이봐, 난 그냥 의뢰를 받았을 뿐이라고. 노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 여자한테도 한 방 먹였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지. 전에는 돈 아니면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타이커스. 인류를 위해 봉사도 하고 돈도 벌고 둘 다 못하라는 법 없잖아. 안 그래? 말 되네. 그 저구 여자는 당신을 아는 것 같던데요. 당신도 많이 놀란 눈치였고. 그렇죠? 그 여자와 난 글쎄 아주 예전부터 알던 사이. 그녀는 한때 유령 요원이었고 당시 우리는 맹스과 손잡고 구연합을 상대로 싸웠지. 우린 참 손발이 잘 맞았어. 그런데 왜 저렇게 된 거죠? 전쟁에 희생된 거지. 미안하지만 자세히 얘기하고 싶진 않소. 이해해 주시오, 박사. 이해해요. 그저 생각이 바뀌면 말해주세요. 요즘 대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군. 환청이 들리네, 헛것이 보이네. 어두운 데서 누가 불렀다는 친구도 있고. 유물의 저주라는 소문이 있어. 말도 안 되는 미신이에요. 유물은 완전히 활동을 정지한 상태고 이곳 연구실에 격리 보관되고 있어요. 소량의 방사선이 검출되긴 하지만 말씀하신 현상과는 관계가 없어요. 부디 인간의 미개한 두뇌를 조종하는 외계 기술이 아니길 바랄 뿐이요. 아무튼 잘 좀 지켜봐 주시오, 박사. 인정, 인정. 저구와 프로토스 틈에서 유물을 가로채다니 역시 대장이야. 괜찮으십니까, 대장님? 몇 년 만에 캐리건과 대면하셨는데. 그녀가 뭘 쫓고 있든 반드시 막아야 하네, 맨. 오늘은 우리가 한 발 빨랐습니다. 캐리건이 유물을 노리는 건 확실한데 그 이유가 궁금하군요.